자, 쉽지 않은 시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나도 투자 연구소 이재규 본부장님, 비전 경제 연구소 김태성 이사님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aughs> 대단합니다. 진짜 8조 5천억까지 갖고 어, 여기도 또 출연하셨던 우리 박순혁 작가님은 다른 컨텐츠를 또 보니까 아직 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laughs>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많이 <laughs>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거 상장 후에 시가총액 한번 보여주실까요? 야, 11월 17일 어, 4조 원 가까이, 그리고 20일에 5조 20일에 6조 5천억, 22일에 살짝 추춤하다가 23일에 6조 7천 6백억, 그리고 오늘 24일에 8조 4천억. 아 대단합니다. 이런 거 사라고 적극 저한테 어떻게 미리 비밀 귀띔이라도 해주셨으면 아, 몰랐습니다. 아, 이렇게 올라갈 아,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요거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은 특정 종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 특정 종목은 제한되게 정해져 있으니까 인기 투표를 통해서 가장 핫한 종목에 수급이 쏠린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예. 일단은 어~ 이 환경 자체가 지금 조성이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만약 에코프로 머티가 아니라 다른 섹터였다면 혹은 에코프로 머티처럼 유통주식수가 적은 주식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이후에 유통주식수가 많이 적었던 것도 지금 한몫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음. 기존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차전지주들의 그 답답함을 저는 이 종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정말 강력한 매수세가 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기업의 가치, 기업의 밸류 뭐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수급으로 좀 움직였던 지금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10만 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어. 저는 사실. 뭐, 돌파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2 2일날음봉이길래 아,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2 2일날 그런데 그런 걱정은 역시나 기후였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강한 원픽을 좀 받으면서 지금 시세가 나고 있어서,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목표가를 지금 올려 잡을 만한 어, 현재가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코멘트. 네,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자체가 갈만한 곳이 많지가 않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성격이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연기금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선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인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4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위권 안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이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패시브 자금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급하게 잘라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많이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너무 좀 싫겠지만 그래도 좀 비중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전문가나 날고기는 뭐 사람들이 이거를 맞춤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내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상장하고 4만 5천 원의 보유자 영역, 6만 원의 보유자 영역, 8만 원의 보유자 영역, 10만 원의 보유자 영역 그리고 지금 12만 4천 6백 원 아직도 보유자 의 영역인지 아니면 그래도 그래도. 왜냐하면 이거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장이 오늘처럼 계속 재미없을 것 같이 예상이 된다면 조금 매기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승 기사님 어떠세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코 프로그룹주들의 흐름을 보면. 포모현상이 시달릴 때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가면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라고 했었을 때는 모든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에 어, 저는 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잡으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아무래도 또 저는 욕을 많이 먹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저는 최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 이후에 빠지는 것보다 음. 안 사고 그냥 올라가는 게 저는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일단 기다리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좀 보유자 영역이라고 하시면 또 이제 그렇죠? 안 좋은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실제로 김태석 이사님이 요걸로 이제 수익을 내셨습니다. 알고 프로워티로 트레이딩을 잘해서 잘 수익을 내고 또 나오신 그런 상황이고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아직 보유자 의 영역입니까? 혹은 시장이 재미 없으면 그래도 노려볼 만합니까? 이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면 욕을 먹는 일인가요 이게? <laughs> 이게 사실상 지금 300%가 올라간 기업인데 예.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 만약에 이거를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손절을 할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손절을 타이트하게 한5% 정도 잡고서 내가 매수해서 들어갔는데 반대로 움직이면 자르고 나온다 라고 자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세가 강하잖아요 앞으로 사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솔직히 조금 더 높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저점에서 300%가 올랐습니다 이, 이거를 방송에 나와 가지고 이거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전 조금 어렵,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매매하시게 된다면 손절을 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손실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라는 고그 정도 비중만 매매를 해보시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코머티,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인기가 많았던 종목들이 오늘 또 힘을 받았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에코머티는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